Space Tourist, Los Angeles, USA. 일단 제목은 뭐 이거였어요. Space Tourist. Space Tourist. 이거죠? 뭐 미국의 LA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나오는데.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 얘기였어요. It was the greatest experience of my life, says Dennis Tito, 60, the first tourist in space. 일단 이거 암기 문장 한번 넣어보죠. 자, 이 사람 일단 한 말이죠. It was the greatest experience of my life. 라고 says Dennis Tito. 몇 살이었나? 60. The first tourist in space.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덩어리 표현들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거 그거 한번 중심으로 봐주시고, 그쵸? 그리고 뭐랄까요, 좀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서 보면 생각 안 하고 툭툭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좋습니다. 자, 일단 이거 보면 It was the greatest experience of my life 이렇게 썼죠. 이런 부분은 그냥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렇게 있었는데, 야, 그거 참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다니. 혹은 뭐 살면서 참 정말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라고 우리도 툭 던지잖아요. It was the greatest experience of my life. 이런 겁니다. Of my life 이런 것도 그냥 덩어리 표현이에요. Of my life 이런 부분도. It was the greatest experience of my life. 지난달에 보면 이런 거 있었죠. 뭐 이거 쓴 사람. Harry Potter. J.K. Rowling 씨, 그죠?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Suddenly The idea for Harry just appeared in my head. 이러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때도 그냥 쓰는 말이 있었죠. I've never been so excited.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냥 그 사람 생각을 오래 하고 얘기했을까요? 인터뷰할 때도?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암기 문장입니다. It was the greatest experience of my life. 라고 says Dennis Tito, 60, the first tourist in space. 근데 앞부분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그냥 쓰는 말이에요. 우주에서 어찌했다라고 하는 게 in space입니다. In space, 지구상이면 우리도 그냥 쓰잖아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on earth 이렇게 쓰죠. 그렇죠? 이거는 암기 문장 한번 써보시고요. 자, 밑에 거 연습 문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Of my life 이렇게 한번 나와 있죠. Of my life. 자, 1번 한번 보죠. 그런 칭찬은 아마도 정말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칭찬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예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지난달에 영상 한번 보지 않았었네. 뭐였죠 이거? 칭찬해 주는 거 뭐죠? 칭찬해 주는 거? 뭔가요? 1대1 대응어로라도 좀 알아두는 게 마냥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맥락 없이 배우면 그렇지만 Compliment. 이렇게 씁니다. Compliment. 이렇게 쓰면 이거 자체가 되게 칭찬해주고 좋게 얘기해주는 거고 이거예요. 네,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Compliment. 강사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Compliment.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나요? Greatest experience라고 저기 썼죠. 그렇죠? Greatest experience예요. 그러면 좋은 거라고 할 때 우리가 최고라고 할 때 쓰는 말 있죠. 그냥 best complime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Best compliment of my life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Best compliment of my life. 자, 이거는 지난번 영상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자, 이 영화 이거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지난달에 영화 안 봤었나요? 영상 안 봤었나요? 이 영화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As good as it gets. 이게 지난달에 안 봤었나 보다. 아마 다른 반에서 봤었나 봐요. 제가 반이 좀 늘어나가지고 진짜 이거 좀 네 그래요. 자, 자 한번 봅시다. 이분 아세요? 이제 꽤 유명한 배우인데 요즘 잘 안 나오시죠? 잭 니콜슨입니다. 이분이 저기 예전에 팀 버튼 감독이었나? 배트맨 만들었을 때 그때 조커였어요. 연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또 이제 다크 나이트에 나오는 그 그죠? 조커도 연결 참 잘했지만 요거 이렇게
박수 치고 한번 볼게요.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라고 칭찬을 했어요. 자, 들리세요?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그런 거예요.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되게 괴팍하고 막 이렇게 성격 막 아이고 정말 성격이 정말 이렇게 맞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결벽증 막 이런 것도 있고 비누도 화장실에 가면 쌓아놓고 한 번 손 씻고 버려요 비누를. 두 번 못 쓰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렇게 바닥에 금 거 있죠 보도블록에. 그럼 금을 못 밟는 그런 뭐 이런 성격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아까 나왔던 그 여자 배우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사랑에 싹터가지고 이 여자 배우가 나한테 칭찬 한 번만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you make me 이런 거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지난달에도 make 얘가 이러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번역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결과적으로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이스한 사람이고 good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더 better man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당신 때문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이고 싶어집니다.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고 싶어지게 합니다. 그럼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란 얘기 아니에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것도 꽤 유명한 대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요쪽에서. 우리도 이렇게 영화 보면, 우리나라 영화 중에 보면 이렇게 유명한 대사들 있잖아요. 한국 대사들도. 그쵸? 뭐 있지? 이런 거 뭐 있나? 밥은 먹고 다니, 옛날에, 그, 살인의 추억에 나왔을 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 웃으시는 그런 거, 이것도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여기다가, 카톡 상매에다가, 요렇게 달아놨어요. (웃음) 여자친구분이 키가 좀 크시거든요. (웃음) 아니, 이 친구도 키가 큰데, 키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렇게 힐 신고 그러면, 막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you make me want to be a, taller man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한번 이 상태 메시지 달아놓은 걸 한번 보면서 피식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요거 아는 사람만 아는 거 이게 알아두셔도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 이 여자분이 지금 보면 눈이 하트 뿅뿅한 거예요. That's maybe the best compliment of my life. 뭐 이런 장면 납니다. 성공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아, 뒤에 이제 비교적 천천히 나왔죠? 뭐라고 나왔는지? 내용은 요거죠 일단. That's maybe the best compliment of my life. That's maybe the best compliment of my life. 그랬습니다. That's maybe the best compliment of my life.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야 아마도 그거는 내가 들어본 최고의 칭찬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칭찬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런 칭찬을 듣다니 뭐 이런 얘기죠. That's maybe the best compliment of my life 이겁니다. That's maybe the best compliment of my life 이렇게. It was the greatest experience of my life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숙제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주변에다가 요 남자가 한 얘기 한번 해보시고 그쵸? 예,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얘기는 듣긴 힘드니까 어쨌든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저기 미스터 송도 저기 나중에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 이런 거 살짝 이렇게 한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여자분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왜냐하면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화내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영화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보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영화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전 영화는 너무 좀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때쯤 거는 이렇게 스토리도 있고 꽤 괜찮거든요. 비속어도 없고 이런 식의 영화들 참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나왔던 그 여자 영화배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헬런 헌트.
가끔씩 나오시는데 연기도 참 잘하시고 그래요. 지금은 감독하시더라고요. 자, 이건 아무튼 1번이었어요.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남자분들 공식 거짓말이죠? 결혼할 때. 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야, 앞으로 이런 얘기죠. 야, 너 앞으로 내가 살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 물 한 방울 어떻게 묻혀? 그쵸? 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 이걸 의역할 수도 있죠, 그냥. 그쵸? 아,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야, 앞으로? 고생 안 시키겠다.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지만, 이거를 그냥 한번, 그냥 옮길 수도 있죠. 뭐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I never let you get even closer to the kitchen sink for the rest of your life. 이거 예전에 그냥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자, 나 프로포즈 할 때, 자,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자, 괜찮죠? 그쵸? 자, 일단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I'll never let you get closer. 그럼 get close 하면 가까이 가는 거예요. Get even closer 그러면 가까이도 안 가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I'll never let you get even closer. 어디로요? To the kitchen sink. 이 뒷부분 때문에 한번 내봤어요. 얼마 동안이요? For the rest of your life. 그러니까 of your life인데 for the rest of your life.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너의 인생 동안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죠? 자, 요거 다 하셨나요? 결혼하실 때? 이런 얘기 안 하셨나요? 전 그냥 얘기하려고요. 손에 물 많이 묻히게 해줄 거야. 이렇게. 그 대신 잘 닦아주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세수하려면 물 묻혀야지 어떻게 안 묻히나. 그러니까 잘 도와준다. 그럼 나도 같이 묻힐게. 그러면 되지. 그쵸? 자, I never let you get even closer. 언제 동안이요? To the kitchen sink for the rest of your life.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두셔도 좋고. 두 번째 거니까. 일단 뭐는 외워두시면 좋을까요? 첫 번째 거. 1번. 그러니까 항상 외우실 때 1번 외우시고 시간 되면 2번 외우시고 이렇게 가보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이거 안 보고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I'll never let you get even closer. 어디로요? To the kitchen sink. 언제? For the rest of your life. 이렇게 덩어리로 가는 겁니다. 자, 1번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1번도? 야, 그런 칭찬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That's maybe the best compliment of my life. 그냥 내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면요. That was the best compliment of my life. 이렇게 가는 거죠. 야, 살면서 그런 경험은 아주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It was the greatest experience of my life.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뒤에 거 한번 같이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이것도 그냥 쉽게 쓸 수